오늘 새벽 서귀포시 산록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는데 이후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해경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제7산록교입니다. 도로 안쪽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주위로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차량은 곳곳이 찌그러지고 부서져 있고 근처 도로에는 조각난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산록도로에 사고가 난 차량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에 있는 교량의 난간을 들이받은 뒤 100m가량을 미끄러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후 4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지점 인근 30m 아래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들것으로 시신을 인양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물리니까 이렇게 막 상황이 이렇게 됐더라고. 전 앰뷸런스 엄청 와가지고 저기 아마 밑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그걸 울린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운전자는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어젯밤 10시 50분쯤 조수석의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하천으로 걷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음주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